충분해요. 이게 사실은 네이버로 그냥 구매를 해도 되는 거고. 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케아였어요? 이케아가 일단 환불을 잘해줘요. 먼저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는 32살 김의준이라고 합니다. 동갑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동갑이죠. 반갑습니다. 집이 진짜 신기해요. 일단은 세계 놀랐는데 여기가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였고, 그리고 아파트인데 진짜 신기하게 생긴 좀 외국 아파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복도가. 네, 좀 네.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안 내부도 너무 신기해서 어쨌든 이건 또 이따 집을 찍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고.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그 전자기기 만드는 회사에서 UX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UX 디자이너라고 네. 하면은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사실 나머지 분들은 UX가 뭔가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일이에요 그게? UX가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라고 해가지고 그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하는 업무거든요. 이제 화면 디자인을 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화면 설계 어떻게 해야 사용자가 이제 가장 편안하게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디자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AUI라고 해서 소리 같은 걸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업무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제 생각에는 그거 같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봤을 때 이거를 누르면 여기로 가게 만든다. 맞습니다. 이런 뭔가 저 길잡이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실 요즘 그런 IT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어쨌든 직군 중에 하나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 쪽을 이제 꿈꾸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네. 어때요? 실제 일하시는 분? 일은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저는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과 전공을 했었었고, 약간 서브 취미로는 사운드나 이제 음악 만드는 그런 쪽을 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 취미를 본업으로 접목시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신기하다. 굉장히 지금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만족하고 맞습니다. 계시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서초동이라는 동네고, 역으로 치면은 완전 남부터미널역 바로 앞이더라고요. 맞아요. 남부터미널역 문 열고 한 뛰면 3초 안에, 그러니까 비 올 때도 우산 안 쓰고 바로 맞아요. 뛰어날 수 있는 네.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역세권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걸어서 돌아다닐 일은 사실은 이제 타지역 사람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때요? 여기 뭔가 특징이 있어 이 동네만의? 보통 강남의 그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강남역 같은 느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솔직히 강남역은 좀 많이 복잡하고 거주지라는 느낌은 살짝 이제 거주지보다는 상업지에 상업지역 가까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주변에 아파트도 사실 많고 그래서 주말만 되면 되게 조용해요. 좀 뭔가 역세권이지만 주거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단점은 네. 혹시 있나요? 단점은 일단 앞에 남부터미널 터미널이 있어요. 이제 네. 교통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그 외지인이 좀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겠구나. 복잡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남부터미널역 바로 앞에 있는 원룸 아파트인가요? 맞습니다. 되게 드문거든요. 저희 집도 원룸 아파트. 네네네. 그러면은 금액이 어떻게? 매매인가요? 매매입니다. 하긴 네. 이렇게 인테리어를 네, 이제 다 직접 매매. 네, 해서. 네. 그럼 궁금하다. 언제 네. 하셨어요? 작년 중순에 샀습니다. 작년 중순에 매매면은 인간지표. 근데 여기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매매하실 때가 네. 한 4억 중반. 너무 될 것 같고 지금 한 6억 다운이에요. 6억보다 언더예요 지금도? 언더예요. 네.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호가는 한 5억 정도 되고 이제 매매하실 때는 얼마였어요? 제가 매매할 때는 3억 중반에 샀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요즘 부동산이 그쵸.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샀어도 야 거기 샀으면 더 올랐을 텐데 그쵸 이게 있고 네, 맞아요. 오른 네. 사람들은 또 야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세금만 더 내게 생겼다 그렇죠. 이런 거에서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집을 조금 찍으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 전에 여기 몇 평 정도 되나요? 여기가 45제곱미터 네, 확장을 한 건데요. 확장을 하면은 한 5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14평, 15평 정도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 네. 집인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인데 이게 딱 첫 느낌이 진짜 놀랐어. 엄청 길어. 맞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긴 직사각형의 모습에 맞아요. 이제 집 보러 다닐 때 강남 서초권에 있는 원룸 아파트들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확장까지 해서 한 15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 딱 열자마자 와 크다. 아 여기는 방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래는 원룸인데 지금 방이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를 만드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한 게
왜 매매를 하셨어요? 그것도 원룸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매매를 결심하게 된 게 작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 5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방 3개 있고 막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았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했고 네. 그래서 머릿속에 딱 그게 있었어요. 투자냐 아니면 젊은 기간을 서울에서 보내냐 편하게 이제 누릴 거 누리면서 보내냐 딱 그거였는데 투자로 가자니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가봤어요. 생각보다 직장이랑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쉽지가 않겠다 해서 그러면은 이제 서울 안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욜로가 아닌 투자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실거주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을 하다가 찾은 곳이 이제 여기예요. 그래서 네. 결정을 하시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가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장 넓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현관부터 이제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관에 보니까 여기 인테리어를 싹 하신 거죠? 맞아요. 네. 100%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다. 네. 이 정도로 원룸 아파트를 인테리어하는 게 얼마나 들어가요? 저는 돈이 좀 아끼려다 보니까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한 1,500 정도 들었습니다. 이거를 다 칠하고 붙이고 이런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 같은 거 다는 거는 이제 업체를 불렀고 네. 바닥가는 거랑 벽지는 아. 전문가들을 불렀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벽 만들고 이런 이케아 이런 주방 같은 거 설치하고 네. 저런 것들 설치하는 것들은 다 제가 했다고 아. 보시면 돼요.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한 업체에서 이제 다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부를 것만 딱 부르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로 때우신 목으로 맞습니다. 때우신 몸으로 때웠습니다.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와 아니 그래갖고 살짝 그 주방의 느낌이 이케아 느낌이다. 이케아 쇼룸 느낌이 좀 나는데 어쨌든 여기 찍기 전 화장실 좀 네네네 먼저 화장실은 깔끔해요. 깔끔하고 여기 화장실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없지 않나요? 화장실도 제가 어느 정도 했어요. 전부 갈진 않았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 거예요. 20년 된 건데 주인만 이제 좀 새로 해가지고 좀 깔끔한 느낌이 들게 했고 샤워 부스가 되게 지저분했었거든요. 이거 다 닦고 이거 새로 달고 그다음에 네. 어 이거 이케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케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거의 여기는 거의 이케아 쇼룸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네요. 같습니다.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네이버로 그냥 구매를 해도 되는 거. 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케아였어요? 이케아가 일단 환불을 잘해줘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그렇잖아요. 가구가 크고 그런데 딱 설치해놨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불 비용도 들고 아~ 박스도 포장해야 되고 막 절차도 귀찮고 이케아는 그냥 갖다 주면 환불 바로 해주니까 아~ 네. 그게 편해서 이케아만 저는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밑에 이런 것도 이제 다 구매를 하시죠? 맞아요. 네. 네. 여기는 보니까 그냥 거울만 있나요? 열리긴 합니다. 얘가 아니, 지금 망가져가지고 아~ 얘는 20년 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아~ 여기 이제 체리의 그 흔적이 남아있죠. 이거는 안 바꾸셨네요. 바꿔야 되는데 비싸더라고요. 아, 네. 아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안에 안 쓰면 그냥 거울 대용으로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쵸. 나가면은 이제 여기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 방, 거실. 네. 또 약간 좀 전실 같은 느낌을 또 내봤습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네. 딱 붙여서 네. 왼쪽으로 슥 돌면은 사실상 여기서부터 거의 메인이 되는 공간. 그렇습니다. 아 요리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아, 좀 이따 냉장고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리랑 좀 거리가 멉니다. 네. 아 근데 주방이 진짜 다른 집 중에 제일 예쁜 거 같으니까 왜냐면 이거를 인테리어 거기서 사서 이제 한 거 맞아요. 네네. 아니 나 저도 이케아를 몇 번 가봤는데 이런 주방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작은 물건 이런 거는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이케아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사? 들고 올 순 없잖아요. 이케아에서 배송 서비스라고 있어요. 59,000원인데 서울까지는 뭐 요만큼을 사든 한 트럭 분을 사든 59,000원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이제 받아와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맞아요. 이제 자르고 이제 재단하고 이제 해서 이제 막 설치를 하는 거죠. 와 엄청 힘드셨겠다. 얼마나 걸려요? 이 정도면 인테리어를 다 하면은 시간이? 저는 한 달 반 걸렸습니다. 쇼룸이 되게 이쁘잖아요. 네네. 그럼 쇼룸 사진 찍은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것들 다 분석을 해요. 아 타일은 어떤 걸 썼고 이제 그거를 다 카피를 했어요. 이케아에 있는 벽 타일이랑 똑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붙였고 와 네. 이런 것도 다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얼마나 해요? 이 주방 이렇게 꾸며 갖고 사는데? 이렇게 하는데 150만 원? 150? 네. 직접 한다는 그 전제하에. 네. 부르면 한 몇백 들겠지. 그쵸. 그쵸. 이제 인건비가 이제 한 100만 원 더 추가되지 않을까. 누구남 채널이라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은 한번 해보니까 절대 하지 마라.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100% 동감합니다.
한 번은 해볼 만하다 느낌인가요? 한 번은 해볼 만하다. 한 번은? 네. 다시 하라면은 내가 돈을 더 벌겠다. 괜히 그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구나. 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거의 다 이케아라고 다 이케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케아로 95%를 구성했습니다. 주방에서 이거만큼은 이케아 때 너무 좋다 이런 거 있어요? 일단 뭐 이런 서랍 같은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쓱 닫히고. 아, 이게 그 소프트 클로징 막 이런 네네네. 느낌으로. 제일 저렴한 것도 저렇게 돼요. 와, 이렇게. 네. 표정이 되게 내 새끼가 자랄 때 표정 있잖아. 냉장고를 조금 열어봐도 될까요? 아, 냉장고 정리를 못했는데. 냉장고는 쿠팡에서 제일 싼 거, 제일 싸고 큰 거. 아, 여기가 냉장실. 집에서 해먹기 쉽지 않죠.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이케아가 어딜 가나 있네. 주방이 지나면은 이게 복도죠? 사실 이게 정사각형이었으면은 뭐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는데 직각으로 쭉 빠지다 보니까 복도로밖에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복도가 생기니까 집에 또 좀 뭔가 리듬감도 생기고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구조가.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좋았던 게 저기 창문이 있어서 볼 수가 있는 게 너무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들어가면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여기도 다 이케아. 이케아, 이케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사실은 네. 아이디어잖아요. 어떻게 내 꾸며야 되고 이런 거 네.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케아에 가면은 이제 카탈로그가 쌓여 있어요.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봐요 다. 그래서 학습을 해요. 이케아를 학습한 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옮겨오는 거. 어, 얘는 이케아인가요, 얘도? 얘도 이케아입니다. 얘는 소프트 클로징이네요. 얘 제일 저렴한 라인이라서. 아, 옷장. 네네네. 얘는 한샘이에요. 아, 그래요? 왜죠? 이케아보다 쌌어요. 설치까지 해주시는데 이케아보다 쌌어요. 어, 근데 지금 TV에 비닐김 부익부라 그랬나? 아, 여긴 너무 작고 저긴 너무 크고 엄청 차이가 나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더 큰 걸 사고 싶었는데 이런 걸 해보러 가지고 큰 걸 하니까 뭔가 좀 되게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역시 UX 그래서 이게 비율이 깨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복도를 이제 지나가면은 여기가 사실상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제일 압도적인 거는 아, 뷰 너무 좋네요. 여기 이 뷰가 창문 가까이서 보면은 특히 저기 관악산이 보이는 아, 진짜 좋네. 아, 그 밑에 이거 버스! 네, 그래서 뷰를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아래 버스 때문에 살짝 좀 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뷰를 볼 때는 이렇게 봐요. 아, 아, 네. 아 뭔가 네. 요 느낌! 요 느낌으로 봅니다. 이 느낌으로 보셔야지. 네. 아, 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아예 안 보이니까. 맞아요, 네. 혹시 어떤 음악 작업을 하세요? 아, 저는 그 이제 예전에 DJ였었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이제 그 해외 공연 갔을 때 이제 거기서 포스터를 만들어줬던 건데 댄스 음악, 어, 근데 클럽 음악 그런 거. DJ는 취미로? 네, 취미로 이제 와, 퇴근하고 이제 음악 만들고 공연 다니고. 와, 이거 되게 궁금했어. DJ분들이 항상 계시면은 헤드폰을 왜, 아,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끼는 거 뭔지 알아요? 이거? 왜 이렇게 끼는 거야? 아, 뭔지 알죠? 왜 그렇게 하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헤드폰에는 이제 그 다음 곡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 현재 나오는 곡이랑 다음 곡이랑 들어보면서. 아, 그걸 자연스럽게 맞춰야 되니까. 맞아요. 네.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다음 곡이 어떤 곡이 있나 해서 찾아보면서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슥 돌면은 여기는 이제 소파랑 여기 너무 신기한 게 위에 이것도 다른 걸 거 아니에요? 왜 달았어요? 여기가 서향이에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정말 더워요. 얘는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파에 누워서 이제 뭔가 TV를 보시거나 네 맞습니다. 얘를 이제 붙여서 이제 누워서 보기도 하고요. 혹시 이 곳에서 와 이건 너무 좋아 이렇게 쓰고 계시는 제품이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스피드랙. 네? 여기 안에 스피드 있는 스피드랙. 아, 아 여기 안에 있군요? 안에 뭐예요? 여기 이제 제가 창고처럼 쓰는 곳인데요. 여기가 되게 좁은 공간이었어요. 스피드랙을 설치를 해가지고. 스피드랙이 이건가요 혹시? 맞아요. 네. 안 쓰는 선풍기도 보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넓은 게 아니라 이게 높아서 맞아요. 높은 데를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군요. 네. 확실히 그런 DIY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드릴이나 이런 게 진짜 많네요. 저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아니 그러면은 궁금하다. 사실은 저도 이제 조금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저런 드릴이 1년에 한 번 필요한데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일 무난하고 좋은 거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네네네. 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전문 목수분들이 쓰는 장비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수집하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노란색에다가 그 만약에 좀 좋은 거를 쓰고 싶다 하시면 이제 디월트 그냥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원한다 하면 보쉬. 집을 촬영하는 1시간 동안 드릴을 들고 있을 때 행복해 보였어요.
혼자 살아도 되겠지만 네. 둘이 살아도 이렇게 나누면은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네요. 그래서 신혼부부까지는 많이 여기서 사세요. 강남권 출퇴근하기는 거의 제일 좋은 맞습니다. 네, 그쵸 그쵸 하나니까. 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게 저는 음악을 크게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싸우러 갈 때 이제 방탄 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입은 다음에 블루투스로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하고 이제 헤드폰을 이렇게 딱 끼면은 여기서 이제 진동이 와요. 그래서 음악을 헤드폰으로 최대 키워놓고 이것도 최대 키워놓고 옆에 피해 안 드리고 또한 음악을 또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하네. 이거 살짝 죄송한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와 이게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게 흔들리죠? 오! 어 진동 엄청 세요 지금. 엄청 세요 그쵸. 근데 아, 이 진동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클럽에 오는 기분이 나요. 아 그 뭔가 그 스피커 우퍼에서 빵 때리는 맞아, 맞아. 아, 아니 벌써 진동이 아 이렇게 와 진짜 좋아. 아, 나는 처음에 입고 계셨을 때 내 표정이 안 나왔겠지만 뭔가 싶었거든요. 와 진짜 쩔어. 아, 지금 소리 들려요? 진동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이래. 어떠셨어요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유튜브로만 보다가 오늘 자취남님 뵙게 돼서 되게 신기했고 진짜 연예인 보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또 내 내적 친밀감이 또 혼자 생겨가지고 또 저는 되게 아는 사람을 본 느낌인데 되게 재밌었고 영상 촬영도 되게 긴장했었는데 또 잘 네, 잘 인도해 주셔서 네, 오늘 되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시 남자는 제육이다. 어 근데 여기 찐 느낌이 좀 납니다.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신기해요. 아니 왜 이래? 와 진짜 홍콩 아파트 같아. 되게 그 다른 나라 그쵸. 있는